자, 보실 영상은 육관문에 대한 패턴 영상입니다. 이거는 노란 매트호나 이런 부분은 정확한 시간이 지금 파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클리어를 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택틱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들어가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은 110줄에 나오는 몽환 3개, 그리고 185줄에 나오는 마지하라 패턴, 그리고 110줄에 나오는 찬미하라, 그리고 135줄 플러스 마이너스 5줄. 예, 정확히는 한 140줄 정도 돼요. 140줄인데. 마지막 몽환 3개, 그리고 이 몽환 3개 밑에서는 이제 심연의 악몽으로 추락하라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되는 타이머 택입니다. 해서 요렇게 총, 국면은 총 4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통은 총 250줄 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좀 많은 편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빙글 돌면서 파란색 장판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파란색 장판 형태는 속박입니다. 속박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대신에 속박이 걸리고 나면은, 데미지는 들어오지만은 모든 넉백류의 면역이에요. 왜? 속박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넉백 공격이 나올 때 이렇게 속박이 걸려 있는 공대원이 있다면 그냥 냅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랩 패턴입니다. 그랩 패턴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손을 이렇게 먼저 딱 집어요. 그 다음에 양손으로 이렇게 집습니다. 이게 그랩인데 이게 나중에 찬미하라 전후부터 그랩 후 이어지는 공격도 생겨요. 중요한 패턴만 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리창 패턴입니다. 이 유리창 패턴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유리창 깨진 것처럼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한 명은 따라가는 이 노란색 부채꼴 공격이 오는데 이건 강넉백입니다. 아주 멀리 날아가요. 아주 멀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줘야 돼요. 안전범위 밖에. 이거는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한 명을 따라다니는데 약 2초에서 3초 동안 따라다니다 멈춰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외곽에서 빼준 다음에 그리고 이 지금 유리창에 없는 범위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 패턴은 나중에 이제 찬미하라 이후부터는 두 개가 나와요. 방금 저 노란색이. 자, 이거는 이제 고무장갑, 빨간 고무장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장판 표시가 돼 있어요. 빨간색 장판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장판 표시로 이 고무장갑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아픈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고무장갑 자체는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고무장갑 4개가 모이는 이 지점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피해 주시면 좋아요. 자, 지금 멘트를 들으면 이 녀석이 진실된 몽환의 눈이여 라고 하면서 여기에 메두사가 뜹니다. 메두사. 진실은 쳐다보는 거고 거짓된 몽환의 눈이여 하면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 패턴은 찬미하라 이후부터는 멘트가 안 나오고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이 뻗쳐나간다면 뻗쳐나가는 방향을 보면 되고 안으로 들어온다면 파동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펙트를 취한다면 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줄이 되면 몽환색입니다. 이 몽환색에 몽환색의 패턴인데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8명의 사람이 각자 이 몽환색에 들어와요. 이 몽환색에는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8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 문양이 다릅니다. 이 문양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 넉백이 되는 구슬이 나와요. 구슬이 이 구슬 피하는 자리는 저번 주까지는 이 큐브 앞이 괜찮았는데 이 패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악마 밑에 있으면은 좀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비오프가 안 들어왔죠. 지금 구슬 안 맞았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캐릭터의 머리를 보면은 빙글빙글 혼란 버프가 들어와 디버프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키 반전이에요. 즉슨 내가 오른쪽을 찍으면 왼쪽으로 캐릭이 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반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죽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대기를 해요. 이 패턴 총 3번 나오는데 여기서 대기할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딱 터지잖아요? 그럼 가운데로 와 있어요. 가운데로 와 있어야 다음에 어디든 빨리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운이 좋게도 지금 11시 중앙중앙이어서 편했네요.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각형 X이기 때문에 팔각형 X 11시 중중이라고 채팅창에 쳐줍니다. 안 헷갈리게. 그리고 지금 나오면은 8명이 다 나오게 되면 보스가 똑같이 구슬을 뿜뿜뿜뿜 뿜어요. 이때는 보스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뜹니다. 뜨죠? 지금 디코에서는 이렇게 교집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파티에 따라서 뭐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두리 있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매운 문양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문양이 떴을 텐데 그 문양이 뜬 사람의 안전 범위가 지금의 안전 범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멀다 멀어 중 11.
마지막 반대편 5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법진이 설치되는 범위 밖으로 나가시면 안전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 중앙에 큰 분신이 나와요. 이건 띵 패턴이라고 그렇습니다. 왜 띵이라고 하냐면 이거 나올 때 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띵 패턴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게 지금 벤츠예요, 벤츠. 벤츠 모양이라고 해서 벤츠인데, 이 구슬은 약 5초 뒤에 이 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치는 넉백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슬이 가는 방향을 외워서 안전 범위를 찾은 다음에 넉백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띵 패턴은 이 벤츠가 있고 하늘에서 큰 범위에 노란색 공격을 주는, 그리고 넉백이에요. 상당히 큰 넉백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메테오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메테오 두 개가 떨어지는 띵 패턴은 총 그렇게 세 개가 있어요. 띵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넉백 공격이 나오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아라 패턴입니다. 이 마지아라 패턴은 185줄 전후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메테오가 시작되는데,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메테오 패턴은 여기 보시면 노란색 메테오가 대상자가 한 명 설정이 되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총 8명한테 메테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메테오는 일정 시간마다 계속 떨어지지만 노란색 메테오, 지금 여기는 보라색이죠. 보라색 메테오는 일정 시간인데, 이 노란색은 피구간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피구간. 피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 메테오는 지금 바닥 타일에게 데미지 1을 줍니다. 근데 노란색 메테오는 떨어지면 광역으로 데미지 3을 줘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그림판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맵을 보면 맵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 모양으로 돼 있죠.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보면 오감물을 깨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타일이 총 9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타일 하나는 내구도가 최대 3이에요. 즉슨 아까 제가 보라 메테오는 데미지가 1이랬죠. 그리고 노랑은 데미지를 3을 줍니다. 여기 가운데 타일만 특이하게 내구도가 13이고요. 나머지는 내구도가 3이에요. 내구도가 3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겠어요? 노란색 메테오 떨어진 지점의 타일은 개박살이 나겠죠? 보라색은 총 3번이 떨어지면 박살이 난다는 말이에요. 노란색 메테오의 범위는, 노란색을 여기 구석에 깔면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요런 범위가 됩니다. 요런 범위. 요런 범위로 장판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이 범위는 노란색 메테오에 의해서 데미지 3을 입기 때문에 타일이 한 번에 박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타일은 총 4개 이상이 박살이 나면 전멸이에요. 타일은 4개 이상이 박살이 나면 전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타일은 항상 3시, 12시, 3시, 6시, 9시 구석에 깔아야 돼요. 왜? 그렇게 깔아야지만 타일 3개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만 이 타일의 피통이 13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노란색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어도 바로 박살이 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개의 타일이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범위로 한번 볼게요. 자, 노란색 범위 보이시죠? 이게 노란색 범위고 이게 파란색 범위입니다. 이 파란색 타일은 정중앙에 깔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옆 타일에 겹치면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옆 타일에도 데미지를 줘요. 이 타일에 데미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구분법은, 여기 보시면 지금 중앙 타일에 이렇게 문양에, 여기 옆에는 문양이 지금 3개 안 들어왔는데 여기만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죠. 이건 데미지가 1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 이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약간 오우라처럼 완전 깨질 듯한 이펙트가 생겨요. 지금은 이거는 그런 이펙트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도 봤다시피 우리는 여기 노란색에 의해서 깨진 건데 보라색 메테오도 12시 버렸어요. 왜? 어차피 노란색에 의해서 깨질 메테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라색 메테오도 깔므로써 다른 타일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보라색 메테오도 여기에 깔았습니다. 여기에. 보라색 메테오는 첫 번째 나오는 메테오는 1에서 7, 7명이죠. 한 명은 노란색이니까.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깔다 보면 한 명이 너무 늦게 나와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1, 2, 3, 뭐 4, 5, 6, 7 이런 식으로 같은 비슷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뭉쳐서 깔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색에 의해서 어차피 부서질 타일에 우선순위로 깔아주는 게 가장 좋다를 인지를 해야 돼요. 노란색에 의해서 부서질 타일에 우선순위로 깔아야 된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메테오는 1분 단위로 나오고요.
이 노란색 메테오는 예상컨대 지금 142줄 미만, 92줄 미만, 그리고 42줄 미만입니다. 42줄. 근데 이 미만인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보라색 메테오가 나오기 30초 미만인데, 노란 메테오가 나올 피통이 된다. 그러면 보라색이 우선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보라색 메테오가 나오려면 30초 이상이 남았는데, 노란 메테오가 나올 피통이 된다? 그럼 노란 메테오가 우선으로 떨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예측이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이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17분 13초쯤이기 때문에, 17분 13초쯤이기 때문에 아마 16분 13초쯤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노란 메테오에 의해 뽀개진 장판은 약 100초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100초에서 120초 사이에 나와요. 120초까지 가는 이유는 패턴에 중첩이 되면, 패턴에 겹치게 되면은 뭐 120초까지 걸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약 100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콜을 할 준비도 해야 돼요. 이제 참매 이제 맞이하라 이후의 패턴은 여기서부터 이제 넉백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맵이 좁아졌기 때문에 넉백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거는 추방입니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혹은 전방을 보면서 콩알탄 세 개를 버리는데, 이 추방 구슬 세 개를 버리는데, 이 추방이 되면은 여기 샨디를 마주칠 수 있는 곳으로 옵니다. 샨디가 여기서 호잇 하면서 보내줘요. 이게 위험한 패턴이 뭐냐면은, 이 추방 됐다가 들어오자마자 넉백 맞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에서 브리핑을 해줘야 돼요. 추방당한 상황이 있으면 뭐 밖에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 광역 넉백은 연속적으로 두 번을 합니다. 항상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광역 공격 이렇게 연속 두번할 때도 있고, 광역 공격 카운터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두 가지 경우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역 공격을 피명기로 씹잖아요? 그러면 디버프가 생겨요. 중력장인가? 뭐 하여튼 디버프가 있는데, 그게 3중이 되면은, 아까 제가 1분마다 나온다는 보라색 메테오와는 별개로 본인한테 메테오가 하나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시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시정은 디버프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함과 동시에 양쪽으로 손을 뻗치는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경직이 있어요. 경직 판정이 되면서 캐릭터가 살짝 밀려나는데, 이거는 약경직이기 때문에 평타로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범위에서 평타지라고 있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 잡는 게 느려서 시정을 썼고, 그리고 카운터가 나왔죠, 이번에는. 자, 지금 아까 17분 10초대에서 보라 메테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메테오가.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선생님들, 제가 아까 타일이 4개가 박살나면 전멸이 됐죠. 메테오 2개입니다. 타일의 하나에 내구도는 3이고요. 즉슨 한 타일에 2개 깔아도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시 쪽에 깝니다. 왜 하필 6시일까요? 왜? 우리는 이미 12시에 타일을 뽀갰어요. 뭘로? 노란 구슬로 뽀갰습니다. 여기는 지금 타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즉슨 이 타일이 재생이 되면은 내구도가 풀인 상태로 깔끔하게 재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노란색 메테오를 여기에 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박살이 날 것을 예측을 하고 보라색 메테오를 이쪽에 뿌리는 겁니다. 미리 타일을 조져 놓는 거죠. 어차피 뽀개질 타일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파티마다 다릅니다. 뭐 노란색 메테오 처음에 3시에 뿌리면은 여기, 그 다음 9시 하겠죠? 뭐 이렇게 대각으로, 항상 대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시, 6시에 노란 메테오를 계속 뽀개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는 안전이에요, 지금. 타일에 기스가 안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건 언제 쓰냐? 정말 위험할 때. 내가 피치 못한 상황에 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뭐 7시에 깔아주세요 했는데 7시에 못깔 때, 그때 9시에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갤런티다. 약간 보험용이에요, 보험용. 다음 노란 메테오를 6시에 깔아서 6시 쪽 타일을 박살이 낼 거기 때문에, 보라색 메테오를 6시에 깔았고요. 마찬가지로 1분 단위이기 때문에 16분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다음 보라색 메테오는 15분 초반이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메테오는 142줄 미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142줄인데, 2줄인데, 지금 보세요. 15분 28초예요. 다음 메테오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30초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메테오가 먼저 나올 거예요. 나왔죠, 지금? 5시 보라색 메테오가 먼저 7시 나왔습니다. 피가 134줄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또 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메테오가 그 위쪽 장판이 박살난 지 지금 약 100초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12시, 1시, 11시 타일도 복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메테오를 깔아주고. 노래도 나와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7시, 5시, 6시 타일이 개박살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당연히 6시에 깔아주는 게 개이득이겠죠? 자, 이제 노란색 메테오가 나올 겁니다. 이 노란색 메테오가 나오는 이펙트는 보스가 화면을 이렇게 방가를 하는 유리창을 깨버리는 이펙트가 나와요. 그때 이 노란색 대상자가 설정이 되고 저렇게 빼주면 됩니다. 근데 노란색의 범위는 제가 노란색 메테오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은 이 노란색 범위에 맞거나 혹은 깨져버리는 타일 위에 있어 버리면 낙사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 포지션을 잡아주면 돼요. 방금은 6시에 노란색 메테오를 깔러 갔으니까 나머지는 12시로 올라가는 게 베스트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불기가 있어. 지금 보스가 가운데 있고 노란색 구슬을 깐 사람이 지금 미니맵 보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스가 가운데서 패턴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올라오다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12시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스가 보이는 사람은 지금 보스가 뭐를 하고 있다 브리핑을 해주는 게 좋고요. 항상 올라오는 사람은 손가락에 시정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패턴 없고요. 네, 이것도 나왔고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띵띵이 가운데 메테오 가운데 메테오 가운데 메테오. 오히려 좋아. 자, 띵띵 패턴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메테오 떨어지는 거. 이건 타일에 영향을 안 주는 그냥 우리가 맞으면 넉백당하는 메테오입니다. 다시 보라색이 나올 타이밍이 됐고요. 6시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타일을 12시에 깔 거예요. 11시, 12시, 1시, 11시,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메테오는 정중앙에 깔아야 됩니다. 옆에 범위에 겹치면 옆에도 데미지 줍니다. 타일에도. 그래서 이렇게 좀 넘기면 되고요. 뒤 밀어도 돼요, 밀어도 돼요, 밀어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딜컷을 한 이유. 이 다음에 110줄에 찬미아라 패턴인데 지금 6시 쪽이 지금 내구도가 박살이 나 있잖아. 지금 타일이 깨져 있잖아요. 근데 찬미아라 때 6시에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가 타일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 타일을 복구시키려고 딜컷을 하고 가는 거예요. 110줄 때는 가운데로 다 모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찬미아라의 시네마틱 영상은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되기 때문에 요것도 내구도, 장판 타일 복구 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 아주 좋겠죠. 자, 지금 이 찬미하라 때 보면은 타일이 복구가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 복구가 됐죠, 지금. 그리고 찬미하라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타일 있죠? 가운데 타일에 7시 범위, 여기 안전입니다. 그냥 여기에 서 계시면 돼요. 보이시죠? 한번 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찍고 먼저 설정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한 타일에 한 명씩 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일은 총 9개죠. 9개인데, 이 타일에 중앙 기준 가장 가까운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 좀 앞쪽이죠. 타일마다.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는 검은 구슬이 나옵니다. 이 검은 구슬은 이 빨간 구슬이 이 찬미하라 때 빨간 구슬이 날아다닐 텐데 이 빨간 구슬 사이에 노란 구슬 하나씩 오죠? 빛의 파편인데 이 빛의 파편 두 개를 먹고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어트랙션이 발동이 돼서 밖으로 나가져요. 이게 뭔 말인지는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빛의 파편, 노란색을 두 개를 먹어야 돼요. 노란색을 두 개를 먹으면 빛의 수호 버프가 걸립니다. 이, 여기 있는 8명 모두가 이 노란색 파편을 두 개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 뜬다는 그 검은 구슬은 4개가 뜹니다. 랜덤한 자리에 4개가 떠요, 랜덤한. 그러니까, 4명은 검은 구슬을 먹고 나가는 거고, 4명은 남아있는 거지. 파편은 모두가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사항이, 뭐 질문이 많이 나와요. 아, 이다님, 아, 저 노란색 먹었는데 왜 죽어요? 검은 구슬 들어갔는데? 그거는 본인이 먹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버그겠죠. 그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다님, 저 제대로 먹은 거 같은데 검은 구슬도 사라지고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거는 빛의 파편 하나 먹은 상태에서 검은 구슬을 스치면 검은 구슬이 사라지고 본인이 먹었던 빛의 파편 1중첩이 없어집니다. 2중첩이 돼야지 버프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모두가 이 타일의 정중앙에 서지 않았습니다. 검은 구슬 때문에. 검은 구슬 위험하기 때문에. 자, 검은 구슬 떴죠, 지금. 손을 올리고 있어요, 다들. 자, 빛의 파편을 먹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양보를 하는 모션이고. 이 빨간 구슬은 지금 두 번 맞으면, 세 번 맞으면 죽어요. 무조건이에요. 빛의 장막이 생겼죠. 빛의 장막. 두 개 먹으니까 빛의 장막이 생겼고. 그리고 검은 구슬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검은 구슬 테두리 보세요. 지금 파란색, 이 하늘색이 얇죠? 범위가, 이 넓이가. 근데 이게 두꺼워집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엄청 두꺼워졌죠? 이때 자리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밖으로 이렇게 나와줘요. 밖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안 먹은 사람은 당연히 안에 있겠죠. 안 먹은 사람은 뭐를 하냐. 안에서 카운터 혹은 무력을 시켜야 됩니다. 카운터 혹은 무력. 근데 타일에 랜덤하게 쫄이 나오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맞잖아요? 그게 위치를 밖에조가 알려줘요. 밖으로 나온, 검은색 구슬 먹고 나온 사람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밖으로 나왔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타일마다 이렇게 분신이 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지금 이렇게 빙글 돌죠. 색깔도 바뀌죠. 심지어 화면 색깔도. 분신이 뜬 자리에 캐릭터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스치게 되면 이렇게 타일이 빙글 돌면서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으로 돌면 무력이고 왼쪽으로 돌면 카운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렇게 빙글 돌면 이렇게 핑을 쳐줘요. 핑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카운터나 무력을 준비하면 돼요. 이 분신들은 당연히 타일이 8개이기 때문에 8개가 나오겠죠. 중앙 타일 제외하고요. 중앙 타일 제외하고 8개입니다. 1, 2, 3, 4, 5, 6, 7, 8, 8개죠. 분신이 이렇게 다 뜨는데 저렇게 빙글 도는 찐 분신은 한 번에 두 마리만 나옵니다. 한 번에 두 마리만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여기랑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분신은 이렇게 다 떠도 빙글 도는 분신은 두 개만 나온다. 근데 이 분신 나오는 웨이브가 두 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마리, 그리고 두 번이니까 총 네 마리의 진짜 분신이 나온다. 그럼 네 마리의 무력 혹은 카운터를 치면 된다. 그리고 이 분신이 한 번 이렇게 싹 나왔다 사라지고 싹 나왔다 사라지는 그 텀은 30초입니다. 약 30초마다 분신을 한 번씩 보여줘요. 그러니까 총 기믹은 대충 한 이 패턴은 한 40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40초. 그리고 안쪽에서 무력이나 카운터를 치면은 아까 우리 빛의 수호 버프 받기 전에 그 뭐 이상한 날아다니는 노란색 구슬 먹었죠. 그것처럼 카운터나 무력을 성공하면 그 쫄 자리에 그 노란색 구슬이 떨어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무적이 됩니다. 지금 막 핑 찍고 난리 났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약 30초가 지나면은 12시, 11시, 1시 안 나오나요? 이렇게 분신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렇게 분신이 한 번 더.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핑을 찍었어요. 12시 시계방이에요. 12시 시계방이에요. 1시 12시.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다 카운터를 치거나 무력을 성공을 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8명이 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깜빡하던 거. 보통 공팟에서 많이 죽는 이유. 여기 나오면 와 수바 우리 깼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메테오 또 시작이에요. 기억을 해야 돼. 언제부터? 보라색 메테오는 내부조가 나온 후부터 1분 뒤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색 메테오는 92줄 미만에서부터 나온 걸로 체킹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줄 이상이죠. 그리고 내부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라색 메테오가 먼저 나올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12시 쪽 타일을 개박살을 내놨기 때문에 당연히 노란색이 나온다면 12시에 깔아주는 게 베스트겠죠. 다음 보라 꿀좀 해주세요. 자,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는 진실된 몽환의 눈, 거짓된 몽환의 눈 말 안 하고 두 개가 나옵니다. 타일이 안으로 가면은 안을 보고 밖으로 가면 밖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벤츠도 나왔고. 자, 노란색이 먼저 나왔습니다. 노란색 12시를 개박살 내놨으니까 당연히 12시 타일을 깨러 가겠죠. 지금 미니맵 상단 보시면은 맵 상단 보시면 노란색 가고 있죠? 12시 갔어요. 12시 갔어요. 12시 붙어있어? 12시 나이스. 자, 다음은 12시 타일이 개박살이 났고 다음 노란색 타일은 밑에 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밑에 보라색 타일을 까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몽환 전이, 이거는 랜덤하게 두 명한테 줄이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칼날처럼 톱니처럼 돼있죠. 이 톱니가 줄을 끊는다는 느낌으로 가서 비벼주면 돼요. 그러면 줄이 끊습니다.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여기에 데미지 좀 주는 메테오가 떨어져요. 자,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깔죠. 방금 제가 7시에 깔았다면 저기 타일이 박살이 나면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물론 깔아도 되긴 돼요. 왜냐? 12시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자, 노란색 나왔고 12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방금 또 노란 메테오가 나왔잖아. 130줄 전으로, 아니 30줄 전으로. 저 노란 메테오 다음에는 마지막 몽환색입니다. 마지막 몽환색이고요. 저거 끝나면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200줄 때 나온 몽환색이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 혼란 버프가 정방향일 때도 있고 역방향일 때도 있음. 이거 항상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타일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해야 됨. 보시면 6시가 깨져 있는 상황이죠. 좀 피해 주고. 당연히 중앙에서 로브를 키고 위치를 본 다음에 호다닥 갑니다. 다시 바로 중앙으로 와주고요. 위치를 보고 갑니다. 다시 중앙으로 가서 위치를 보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몽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단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은 사람 거 나오면 전멸이겠네요? 예, 맞아요. 근데 몽환 세계 진입 전에 죽은 사람의 문양은 안 나옵니다. 다만 몽환 세계에서 세계 진입해서 죽은 사람의 문양은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여기 안에 생겨버린다 그러면 클리어 못할 확률이 좀 더 커진다 그거죠. 죽을 것 같으면 아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죽어야 돼. 처음부터만 말해주세요. 처음부터만 채팅 쳐주세요. 처음부터만 원 11시 원 어디? 원 아니야. 원이야 그냥 원 하나 알아. 내가 원 11시 중1 오케이. 너 원 맞지? 맞아 9 쌍원인 줄? 이거 11시 중1하고 아제나 쓰고 바로 들면 돼요. 바로 쓸 거예요? 12시, 3시, 6시, 7시. 자, 이런 식으로 넘기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은 12시, 3시, 6시, 9시 십자가 끝에 있는 타일이 깨집니다. 그리고 심연의 악명으로 추락하라는 멘트가 떠요. 이 멘트가 뜨고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타일이 4개 이상 깨져도 괜찮습니다. 전멸 나지 않아요. 대신 가운데 타일 깨지면 전멸이에요. 가운데를 빼고 남아있는 타일을 박살을 내면서 잡는 타임 어택입니다. 일종의. 물론 뭐 타임 어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타일은 결국에 복구가 되기 때문에. 대신 복구돼도 또 깨져요. 또 해서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타일을 빼주면서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이 지금 장판 빨간색 두 개, 오른손 왼손 그리고 여기 파란 장판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한 명씩 잡혀야 돼요. 여기 한 명씩 들어가서 그 두 명이 잡히잖아 이한테. 그러면 이한테 무력 게이지가 떠요. 그리고 무력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 무력 실패하면은 잡힌 사람 제외하고 큰 데미지 들어와서 죽어요. 거의 즉사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장판은 위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안 밟고 있으면 이 파란 장판에서 일정 시간 뒤에 공격을 넉백을 공격을 하는 구슬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무력이 안 될 거를 미리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쓰는 거예요. 시정. 나이스. 저거 밟아줘야 돼요, 한 명 바로. 지금 밟았기 때문에 구슬이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참미하라 이후에는 이 노란색 두 개 나온다고. 소리 복귀 미쳐요. 뭐야? 이렇게 한 방만. 아, 잡았어. 유후! 요런 식으로 육관문은 클리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테오 관리 잘하시면 깨고요. 한 명 한 명이 공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시면 깹니다. 그냥 공대장이 아유 메테오 언제 불러주냐, 아 이 패턴 어떡하지,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못 깹니다. 여기 지금 파티원도 지금 한 명이 다른 파티 가서 공대장 잡아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오간무까지는 나를 믿고 파티원을 믿고 믿자였으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나만 믿자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클리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육간문 클리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반짝. 반짝.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